내일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증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이죠. FOMC 회의 결과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양대 목표와 관련되어서요. 일단 고용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는 판단을 이번에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그 연준의 이제 정책이 다소 이제 그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선회된 그 배경이 됐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뭐 1월 달에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낮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지금 월 30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제 3월 중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3월에 어쨌든 테이퍼링이 종료되니까 또 이제 금리 인상의 시점이라든가 또 속도와 강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높아진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의 어떤 가능성을 좀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2%대를 상회하면서 그렇다고 보면은 연간 적어도 미 연준이 3번에서 4번 정도의 금리 인상 할 거라고 미리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시장은 뭐 추가적으로 뭐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압력 자체가 예상보다 더 높아지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지난해 12월 달보다 더 높아질 거다라고 좀 보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져야 된다. 그리고 또 QT에 대한 얘기도 생각보다 뭐 상반기에 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만약 부각이 되면 시장이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1월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낮게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3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이 되게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될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뭐 미국이 러시아의 어떤 경제 제재를 취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압력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뭐 얼마 전에 외교수장이 뭐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고요. 지금 러시아가 뭐 주장하고 있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가입 금지, 나토의 확장 방지라든가 러시아의 자체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나토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완전히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단기간에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언젠가 뭐 무력 충돌이 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의 긴장감은 생각보다는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워낙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긴장감 자체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좀 금융시장의 좀 변동성은 좀 계속 재차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돼서 긴장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유가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무력 충돌 가능성 이외에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상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에서 이제 사우디 동맹군과 또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 세력들이 주요 이제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이제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그 생산시설 타격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급상을 보더라도 지금 팬데믹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서 이제 결국에는 올해 수요는 어쨌든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지금 글로벌리 지금 원유 재고는 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좀 수급 불안이 좀 지속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 연준의 긴축 행보와 관련돼서 이제 달러화가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로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을 상단을 좀 제한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확산되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발생이 되면 유가는 뭐 배럴당 $90 이상 뭐 레벨업 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좀 사실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 거는 좀 부인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대략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점 대비 10%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바닥권이 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1월 FOMC 회의 결과, 그다음에 내일 상장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의 어떤 수급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바이더딥이 안 되는 상황이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런 긴축 행보가 후퇴될 수 있는 시그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 상의 수치가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오미크론 변이가 뭐 정점을 지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어떤 일부 완화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 포착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증시에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유효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고밸류 업종은 좀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좀 에너지와 금융 과 관련된 업종에 국한된 포트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